과연 남한에 와서 남한의 나이트클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화면부터 먼저 보여주세요. 은하는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죽순이다. 이것이다. 아 그래 좀 자주 갈 수도 있죠. 너무 이렇게 그동안 억압됐다 보니까. 그래서 VIP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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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상녀다. 아 웨이트 땀 때리고 막 이러는 여자들. 의외로. 네. 부킹녀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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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자 화면 공개해 주시죠. 은하는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쫓겨났다. 쫓겨났다. 왜? 왜요?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. 그 임유경 언니 있잖아요. 어 임유경 씨. 네, 그 언니랑 몇 명이 같이 그때 12월 달쯤 됐는데 정말 추워가지고 모자 쓰고 목도리하고 정말 옷도 한 몇 겹 입고 갔어요. 근데 그날 또 동대문에 가서 쇼핑해가지고 짐이 한가득 들려있었거든요. 어. 근데 딱 웨이터들이 앞에서 잡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응 뭐 들어가서 공짜라는데 놀자고 들어갔는데 정말 추운데 여자들이 이제 가슴이 막 보일 것 같은 탑 있잖아요. 그거 입고 미니스커트 막 이런 거 입고 힐 이런 거 신고 춤추는 거예요. 근데 저희 헤이브레인 안 끼는 안 자는데 저희 이렇게 삥 돌려서 저희를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누구도 일어나서 춤을 추지 못했어요. 그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기서 웨이터분이 자꾸 저희를 보시는 거예요. 그러더니 손님 여기는 예약석인 걸 자기가 깜빡했다고 나가주셔야 될 것 같다고 지금 빈자리가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이미 다 눈치를 챘죠. 근데 유경 씨가 그러고 갈 사람이 아닌데. 에휴, 처음에는 엄청 촌스러웠어요. 기분은 나빴거든요. 쫓겨났다는 생각에. 근데 되게 그 웨이터분한테 감사하더라고요. 아, 쫓겨나서 고맙다는 사람 또 처음 봤네.